경기도는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이용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주 봉암리 마을이 첫 번째 사례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허가 된 창고가 근사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벽면과 지붕은 창고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비어있던 마을회관은 PC방과 공유 숙박시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마을 주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숙박시설입니다. 1인실과 2인실, 화장실과 공용주방, 거실, 세탁실 등을 갖췄습니다. 1인당 월 25만 원만 내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 벌써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 마을회관 1층에는 주변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시 이용할 수 있는 PC방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변화된 마을 모습을 크게 반깁니다. 그전에는 그집 철거하기 전에는 완전히 폐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폐가는 다 이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우범 지역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2018년부터 접경 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 수도권 규제는 주거 규제로 낙후된 접근경 지역에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도정 정책 추진에 따라 소득 창출 시설 건립 및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접경 지역의 종합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주 봉암리는 2019년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카페와 PC방, 공유 숙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시설에서 생긴 수익은 마을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지로는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가 선정됐습니다.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